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장화가 슬리퍼 입고 일하다가 내 지금 일하러 가기 전에 너랑 어제 나랑 내가 급하게 너한테 하의를 요청했지만 완전한 하의가 된건 아니란다. 너는 지금 내 속을 몰라. 응? 니는 내 속을 모른다니까, 니는. 일을 갔다가, 응?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꼬랭이를 보이지 말고 꼬리를 요렇게 살짝 돌면 안 되겠나? 야, 응? 오렌지향 기가차. 하얀 거야? 에이? 하얀 거냐고. 신발 그러면은 어디 감췄어? 그것만 이야기해줘. 어디 감췄는가? 그럼 감사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 네가 감춰놓고도 네가 못 찾아? 한두 개가 아닌데? 신발이 세 짝이 다 각자 갔는데? 야, 풍경아. 얼른 신발 한짝 물고 오너라잉. 아이고. 지금 일하러 가려면은 장화 없이는 지금 힘들어요. 좀 지나면은 이제 독사들도 나올 것이고 장화를 빨리 찾아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승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4월 초순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날로날로 하루하루 잘 시간은 잘 지나가는데 좀 뭐라고 했나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어쨌든 오늘 힘을 내서 남은 시간껏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나는 지사풍 사대가 이제 후련히 흩어진다는 것을 말했고요. 그래서 오래 머무르려고 하지만 보존할 수 없으니 금일도 전문지라 잠옷 아침부터 행할진저 그랬죠. 그 세상에 탐착하는 것이 이제 다섯 가지 용락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물,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이제 이 다섯 가지를 향해서 우리는 끝없이 달려가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이 뒤에는 괴로움이거늘 어찌 탐착하며 한번 참는 것이 그렇게 한번 참는다는 것이 그 우리가 주변에 유혹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 그것이 엄청난 후폭풍이 올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일인이 장락이여늘 이렇게 했어요. 한번 참는 것이 긴 즐거움이거늘 어찌 우리가 딱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도인이 탐하는 것은 이 수행자의 수치요. 수치라는 것은 부끄러울 수 부끄러울 치자. 부끄러움이다 이 말이고요. 출가한 사람이 부귀를 누리고자 하는 것은 군자의 비웃는 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부터 이제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언이 이랬어요. 차언이라는 것은 원래 이 차자가 여기도 제가 지금 써놨는데 이제 요 차언이라는 게 이제 말씀원을 들어가고요. 말씀원자를 들어가서 책받침을 넣으면 뭐냐? 이 차자가 돼요. 이 차자. 그래서 이 말이 이 말은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말도 되고요. 다, 또요 차자가요, 막을 차자라는 의미도 되지만, 무엇을 감추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서 다 드러내지 않는 어떤 그 말들, 말로서 다할수 없는 그 말, 그것을 이 차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감춘 말, 이 말이 부진이언을 헤아릴 수 없다. 내가 하는 말들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또 이제 영어로는 인피니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진이언을 탐착불이하며 불기하며 이랬는데 좀 약간 떨어져 있으면 이미 일자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다 떼버리면 몸 기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다할 수가 없는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탐착불기하며 다하지 못하며 착을 탐하고 그 집착하는 것을 이 기자를 불기하며 그치지 못하며 이렇게 했어요. 제2가 무진이언을 했어요. 그 다음 차례가 내가 그 다음에 할 말도 내가 무진이다. 다할수 없다. 우리가 어떤 말을 표현할 때 깨달음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시오 이러면
말길로 다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 전에 그 20대 때 제가 발심수행장을 봤는데, 그때는 참 내용이 재밌고 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 글을 이제 강의를 하려고 마음먹고 이 글을 보면, 야, 이거는 이제 진짜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 글이.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2가, 무진이 오늘, 그 다음 내가, 다음으로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도 이 말이요. 다음이 없거늘, 끝이 없거늘, 또 헤아릴 수 없거늘, 이런 말이요. 애착을 끊지 못하며, 다음으로 내가 두 번째 말을 해도 이 말이거든요. 무진이 다음이 없거늘, 애착을 끊지 못하며. 자, 애착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집착. 그 다음에 이 말이, 2차자죠. 이 말이 무한이 언을. 그 똑같은 무진이나 무한이나 이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사사오꾸로 해서 또 무진이 언을, 무한이 언을, 응?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듣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무진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한이 없거늘, 이렇게 했어요. 한계점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한계. 세상 일을 버리지 못하며, 이랬어요. 이 일이 한이 없거늘, 세상 일을 버리지 못하며. 저 깨미, 깰 못 잔데, 뭐 깨다, 도모하다, 이런 말이에요. 저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오용락에 대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이 말이죠. 이거는 게임인다는 것은 그런 게임도 되지만은 뭔가 유혹하는 거. 뭐 회사에서 내가 공무원으로 있는데 이거 좀 봐줘라. 응? 네 한 1,000만 원 준다 하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꼬임에 넘어가죠. 그래서 그 1,000만 원 때문에 자기 직장까지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 한치 앞을 못 본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게임이 틈제타예요. 틈이 없거늘. 이러는 것은 이 제자가 틈제자인데 어떤 거냐면 계속 그 사이사이를 가리지 않고 유혹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죠. 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밥을 먹었을 때부터 뭐 시작되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탐착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이 산중에 있으면서도 하게 돼요. 자, 한 예로서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더덕을 오늘은 5개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5개만 캘까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보니까 옆에 또 큰 더덕이 있어요. 그러면 5개가 아니고 더 캐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과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은 공부하기로 했는데 친구가, 야, 오늘 클럽에 한번 놀러 가자. 뭐 인생 뭐 있나? 한번 놀러 가볼까? 그 오늘 나는 내일 시험인데 나 오늘 공부해야 돼요. 내일 시험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꼬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변 일상사에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것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게임이 틈이 없거늘 끊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함이로다. 자, 절심이라는 것은 어떤 절심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욕구에 대한 그런 끊는 마음이에요. 오용락에 대한 마음. 그런 끊임없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유혹들한테 내가 끊지 못하는 것.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절심이라 해요. 끊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세속적인 욕구를, 아,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단박에 딱 끊어야 되죠. 자, 우리가, 제가 20살에 출가했는데요. 가을이었어요, 가을. 단풍이 떨어지는 가을이었고요. 내일 모레가 추석을 앞두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에는 추석이에요. 갑자기 저는 세상이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내일 모레 추석인데요. 어머니, 저는 세상에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게 단박에 끊어진 거죠. 저 같은 경우 홀 어머니를 두고 저는 출가를 했어요. 제가 출가할 당시에는 저희 형제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둘이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출가를 했죠. 그렇게 단박에 끊는 마음, 그걸 절심이다 이래. 절심. 이것저것 봐주지 않는 거예요. 절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정이 농후하면 도심손이, 냉각 인정 영불군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정이 너무 진하면 그 도로서 깨달음에 나가는 길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느슨해지기 때문에 냉정하게 돌아보지 말라. 너무 인정에 끄달리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절심이 그거예요. 끊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어떤 끊는 마음? 세속적인 그런 유혹과 세속적인 욕구와 그런 것들을 끊는 마음, 그것을 일으키지 못함이로다. 금일도 부진을 탐이 없거늘. 다 탐이 없는 것은 오늘도 어떻게 내 인생에서 뭐 해결할 그런 해결 태세, 그 업이 녹는 것, 그런 것들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신이라 말하고 무궁이라 말을 또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서 몸신자에 이렇게 할궁자를 써서 다할궁자다 이렇게 다할궁 몸못을 다하다 이렇게 해요. 자, 다할궁자랑 인피니트랑 같은 말이에요. 피니트. 자, 인피니트가 뭐가 몸못을 다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금일도 다함이 없거늘 오늘도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끝이 없어? 뭐 날이야.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루의 끝은 있어요. 밤이 되면 오늘 하루는 끝이고 그 다음 12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로 치니까 하루는 끝이라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욕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끝이 없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금일도 부진이여늘 악한 일은 많이 지으며, 지을 조자죠, 지을 조자. 오용락에 대한 그런 욕구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세속적인 자식이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친한 친구를 버리기도 하는 것들이 결국 뭐예요? 그 오용락이 가장 근본적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욕구에 끄달려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은 많이 지으며 명일도 무진이언을. 그러니까 명일에는 밝을 명자 날일자니까 그 다음 날 내일도 다음이 없거늘 이 말이요. 아니 왜 무진이란 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정말 오녀스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은 내가 이걸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그래 착한 일 많이 짓고 응? 악한 일은 짓지 마라. 그랬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거 당연하죠. 오늘도 이제 또 오늘 하루가 가고 또 내일이 오면은 밝은 내일이 오면은 우리가 선업으로 살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얼마나 듣기가 좋고 알아서 듣기가 좋아요? 금일도 부진이여는 뭐가 부진이란 말인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는 강의하면서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화두와 같은 말이에요. 부진이란 말은. 그 마지막 핵심 부분인데요. 발심 수행장에.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저도 좀 애매하게 어려워요. 뭐 세속적으로 말하면 그냥 오용락을 딱 끊어버리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욕심을 버려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요. 지금 애매하게 내가 지금 당신이 내가 이런데 그다음 내가 또 말을 했는데 그 온유스님의 몸뚱아리에 들어가가지고 그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 않는 이상은 아니, 철 모를 때야 애착을 끊어야지. 아, 욕심을 버리라 그랬어. 그리고 그냥 말끌만 따라갔을 때는요 정말로 쉬운 겁니다. 이거 쉬운데 제가 이제 좀 철이 들어가나 봐요. 아니, 철이 사실 들진 않는데
그래도 있잖아. 보는 시각이 바뀌니까. 이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난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원효 스님의 마음을, 무에 자제한 그 마음, 그분이 그런 마음 속에서 중생들한테 당신은 무에 자제하게 요석궁하고 사랑도 하고 말이에요. 어? 온갖 돌아다니면서 곡차도 한 잔씩 하시고 고기도 먹고 막 할 거 다 했거든요. 하셨는데 이제 와서 우리 보고 애차 끊어라, 어? 오용나 끊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또 연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머리가 뭐 이 일이 한이었거든. 어떤 일 가운데서 재물과 세욕, 첫 번째가 재물이고 그 다음에 세욕인데 아유 일념으로 이 마음만 본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 나는 공부만 하고 농사만 짓고 공부만 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잃은 것이 있고 얻는 것도 있죠. 이 세상은 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원효 스님의 그런 말씀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니고 원효 스님의 그 심중 오정의 뜻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진정으로 내 마음이 정말 어떤 곳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낮 시간은 덥습니다. 그럼 더위에 더위 적응 잘 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승주였습니다. 오늘같이 강의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머리에 쥐가 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풍경아. 마음이 어때? 좋아? 공부하고 있거라.